여러분, 라뮤크입니다. 안녕. 너 오늘 왜 이렇게 상태 완전 안 좋지 않아요? 요즘에 날씨가 완전 덥잖아요. 아, 그리고 저 지금 사무실 제 책상이라서 굉장히 더럽습니다. 여러분, 정리를 못했어요. 정리는 해도 해도 끝이 없어. 하여튼 요즘 너무 더워서 화장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화장하는 거 진짜 귀찮잖아요. 제가 생각을 해본 게, 아, 도대체 화장을 안 하고 화장을 한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뭔가 나의 생얼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걸 고민하다가 뭔가 완벽하진 않더라도, 나 지금 부끄러운 거 봐. 얼굴 빨개졌어. 지금 저 얼굴 되게 당기거든요. 뭔가를 하려고 지금 세안하고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화장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민낯 업그레이드 방법을 해보려고 합니다. 잘할 수 있을까? 부끄러운데 벌써부터? 그럼 시작해볼까요? 일단 이 민낯이 예쁘려면 피부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진짜 거의 매일 사용하고 있는 슈렉팩인데, 이거 제가 한 두 통 썼거든요. 근데 어제 올리브영 갔더니 이거 1+1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새로 사왔어요. 원래 집에서 쓰고 있는데 이거는 사무실에서 좀 쓰려고 샀습니다. 이거 핑크팩이랑 이것도 샀어요. 이거는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얘가 진정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 볼에 바르고, 저 흰색을 코 주변에 모공이 있는 부위에 좀 발라볼까 해요. 이거 저 거의 매일매일 집에 가서 세안하고 한 10분씩 해주고 있는데, 어머, 어떡하지? 여기까지 다 바를, 그냥 이거 바를게요. 근데 이거를 제가 되게 오래 썼거든요. 올 봄부터 해가지고 매일매일 쓰고 있는데 이게 괜찮더라고요. 이거 하고 나면은 뭔가 피부 모공이 좀 정리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래요. 10분 정도 최대? 그 정도만 해주면 좀 좋아요. 저번에 한번 초록 색깔 이 슈렉팩 바르고 잤더니 난리 났더라고, 피부가. 이거 바르고 씻어야지 이렇게 하고 잠들었는데 갑자기 한 4시간 있다 깬 거예요. 그랬더니 완전 피부 난리 났더라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뭐 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바르고 10분 정도 기다려주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바르고 나면은 모공 있는 데가 좀 이렇게 막 송골송골하게 올라오더라고요. 모공 청소를 해주는 팩을 발라주고, 그 다음에 제가 할 거는 요거를 사왔습니다. 요게 무슨 앞머리가 척 괴물 밀착력 해서 다운펌인데 남자들 쓰는 거거든요. 저번에 한번 올린 거 있죠? 그 3단 앞머리. 그 실패하신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이렇게 뜨니까. 원래 잔머리는 이렇게 쫙 붙잖아요. 모발도 되게 가늘고 힘이 약해서 이렇게 착착착 내려앉으면서 붙는데, 잔머리가 아닌 머리를 내려가지고 애교머리를 하니까 당연히 이게 막 이렇게 뜨겠죠? 저도 떴어요. 그래서 저도 맨날 이렇게 핀으로 내려서 고정해가지고 그걸 내려줬는데, 요게 있더라고요. 잔머리를 이렇게 내리는 거를 이걸로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사왔습니다. 저도 한 번도 해본 적 없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보는 거예요. 실패하면 여러분들은 하지 마세요. 근데 왠지 제가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잘 될 것 같아요. 10분이면 한 달이 달라진다. 하긴 근데 남자들은 다운펌 한 거랑 안 한 거랑 진짜 차이 많이 나니까. 그리고 머리 되게 짧게 깎으니까 얘가 이렇게 뜨잖아요, 밤토리처럼. 자, 보자. 준비 단계. 모발을 완전 건조. 시술 전 라텍스 장갑을 요거를 착용하고, 장갑을 낀 손이나 펌수를 이용해 모발 안쪽부터 꼼꼼하게 바른 후 콤부를 이용해 원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지금 들어있는 게 요 튜브랑 라텍스 장갑이랑 집게, 그리고 빗, 그리고 요거 이렇게 파마할 때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파마지를 붙이고 10분 정도 방치. 그 다음에 내용물이 모발에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세정해주세요. 드라이기로 시술한 부위의 결을 따라 위에서 아래로 눌러주면 머리를 가지런히,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하며 줍니다. 평균 10분 내외를 권장하며 이는 모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고, 오버타임 시 절모 현상이 원인이 될 수 있대. 오버하면은 머리가 끊긴다는 얘기죠. 머리가 녹나봐요. 그럼 안 좋은 거 아니야? 다운펌 시술 전에 내용물이 닿을 수 있는 부위에 로션이나 크림을 발라주면 내용물이 피부에 닿지 않아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고, 두피로부터 1cm 정도의 여유를 두고 투포하래요. 여러분, 저 머리카락 잘리면 어떡해요? 큰일 나는데?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할 루틴은
지금 모공 청소를 해준 다음에 마스크팩 꼭 붙여주거든요. 수분 공급을 위해서 붙이면서 얘를 한번 해볼 거예요. 아, 아니, 제가 이거 하고 나면은 머리를 감아야 되니까. 아, 그러면 잠깐 빨리 요걸 해야겠다. 지금 할까? 지금 해야겠어요, 여러분. 지금 해볼게요. 얘는 뭐 섞는 건 없고 그냥 바로 바르면 되는 건가 보다. 물티슈로 요 부분을 좀 닦아낼게요. 저는 헤어라인만 할 거니까. 그리고 여기 저 맨날 이렇게 그 브로우, 투명 브로우를 여기 붙여주잖아요. 그것도 그냥 안 해도 자기네들이 붙을 수 있게 좀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 화장을 하지 않아도 얼굴이 좀 작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말라가고 있는데? 얼굴이? 살짝 덮어줄까요? 조금만 더? 너무 마르면 좀 더 두툼하게. 지금은 세안을 바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야, 그렇지, 그렇지.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잔머리를 좀 내줘야 되잖아요. 잔머리를 어떻게 내주냐? 약간, 아, 너무 다 내면 안 되는데. 잔머리를 좀 내볼게요. 좀 작은 브러쉬로 좀 잘라야 되나? 과감하게 좀 잘라볼까? 한 이 정도. 한 이 정도 어때요? 이 정도 자르는 거? 이 정도 잘라볼까봐. 가위. 가위. 요거를 요만큼씩. 어? 몰라, 일단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될진 잘 모르겠지만 운명이 맡기겠어요. 그냥 대충대충 조금. 몰라, 밑에 떨어지는 거는 이따 그냥 한꺼번에 치울게요. 오, 됐어 됐어.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잔머리는 삐뚤빼뚤해도 괜찮아요. 나름의 멋이 있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번 발라볼게요. 여기도 약간 잔머리 요정도, 요정도면 되고 뜨는 거. 여기도. 어, 떨려. 대망의 시간이 왔다. 떨린다. 이 크림을 발라주라고 했으니까 피부에 닿는 곳에 크림을 한번 바르고. 그냥 흡수시켜주는 거 말고 이렇게 바르고. 전전에 내린 거를 일자로 하면은 멋이 없고 약간 이렇게 펌이 된 듯한 느낌으로 해야지 좀 더 느낌이 있죠. 이제 얘를 발라보겠습니다. 오, 파마용 냄새 장난 아니야. 시작해볼까요? 이걸로 할게요. 스크류 브러쉬로 여기다가 골고루 한 다음에. 맞아. 장갑 껴야지. 됐어. 뭔가 진짜 시작하는 느낌이야. 얘를 지금 거울이 없어요. 카메라 화면 보고 하는 거야. 다운펌을 해줍니다. 우와. 오, 대박. 이렇게 컬을 넣으면 얘가 컬대로 펌이 될까요? 과연 될까 모르겠네. 저는 근데 이런 컬 되게 좋아하거든요. 귀엽잖아. 됐어. 요 정도. 그리고 여기 뜨는 거 이런 거 좀 잡아줘. 앞머리 뜨는 거. 됐다 됐다. 어, 너무 쉬운 거 같은데? 그랬나루 또 살짝 누르고. 오, 괜찮은 거 같아. 일단 진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잠깐만, 몇 분이었지? 지금 50분이니까 아까 생각하면 지금 앞으로 한 5분만 있다가 이렇게 하고. 여기도 됐어. 이 정도면 되겠지. 됐다. 여러분, 끝났어요. 너무 쉽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눈썹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눈썹이 약간 뜨면은 모양이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항상 브로우 마스카라로 정리를 해주잖아요. 아우, 되게 오늘 뭔가 재밌는데? 완전 재밌어! 신기하고 새로운 거. 근데 요거 피부 민감하신 분들은 테스트 해보라고 여기 나와있어. 이상이 없으면 가려움, 붉어짐, 부어오름, 피부 자극 현상. 저는 테스트는 안 하고 그냥 바로 시작할게요. 얘를 이렇게 누르는 거지. 이렇게 쪽에 이렇게 뜨는 거를 눌러서. 이게 뜨면은 눈썹이 이렇게 좀 솟아지면서 모양이 바뀌어 보이거든요. 얘를 이렇게 눌러주는 거야. 그리고 얘는 좀 위로 붙이고 앞쪽은.
벌써 느낌이 달라졌죠, 이쪽이랑. 얘도 누르고. 됐다. 오. 내가 아까 비포를 찍어놨었나? 얘는 이따가 물로 깨끗하게 닦을게요. 새 거거든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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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거. 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썼지? 됐다! 끝났어! 자, 그러면은 나는 좀 이따가 몇 분 뒤에 이거를 감으면 되냐면요. 지금 55분이에요. 조금만 더 있을까? 안 돼, 안 돼. 절모될 수 있어. 눈이 밑으로 이렇게 쳐져서 되게 웃기다. 눈이 밑에 힘들었어요. 지금 얘가 이렇게 당겨가지고. 지금 저 그러면 세안하고 여기 감고 올게요. 사무실이라서 이게 다 못 감고 여기만 이렇게 감아야겠어. 머리를 감고 세안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약간 젖어 있는데 얘를 좀 이렇게 좀 뭐지? 물기를 제거를 좀 해주고. 아하. 여기만 진짜 딱 여기만 감았어요. 지금 얼굴이 좀 당기는데 아무튼 얘가 마르기 전에 이거 톤으로 드라이기 없나? 드라이기가 없네. 그러고 보니까 잠시 선풍기를 세게 써. 이거를 나 너무 웃긴 것 같아. 그래도 되는데? 되긴 되는데요. 방향대로 아래 방향으로 좀 얘를 너무 카카오. 거의 다 말랐어. 금방 마르네. 드라이기 없어도 되겠다. 난리 났어요. 얘를 일단 아까처럼 머리를 올려봅니다. 머리를 다시 묶어볼게요. 올려서 머리를 좀 빗어보겠어. 얘가 내려오는지. 오! 여러분, 그래도 얘가 좀 뜨지 않고 내려와요. 진짜네? 우와! 원래 이렇게 붕붕붕 떠야 되는데. 장난 아니다. 됐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그리고 여기도, 여기는 좀 잘 안 된 것 같아. 그래도 원래 뜨는 것보단 좀 괜찮아진 것 같아. 이렇게 해놓고 저는 팩 해줬잖아요. 어떤 팩이든 마사지가 끝나면 마스크 팩을 해주거든요. 요거 사용할게요. 닥터페커 손쉽게 뽑아 쓰는 하루 5분 마스크 시트입니다. 7 스킨법이 좋은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계속 뭔가 이렇게 7번씩이나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렇게 붙이고 있는 마스크팩을 붙이고 있으면 7 스킨법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항상 마스크팩을 붙여줘요. 그리고 영양 공급을 해주는 여러 단계의 클 스킨케어를 바르는 것보다 한 장의 마스크팩을 오래 붙이고 있는 게 훨씬 피부에 수분 공급도 잘 되고 피부가 엄청 유연해지고 피부가 촉촉한 게 오래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킨케어 겹겹이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편하게 수분을 채울 수 있어서 이거를 사용합니다. 피부가 윤이나 보이려면 일단 피부가 촉촉해야 되잖아요. 푸석푸석해 보이면 안 되고. 이거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잠깐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그땐 좀 자세히 보여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냥 뽑아서 쓰기만 했는데 이렇게 이중 잠금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스티커가 엄청 짱짱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이렇게 마스크팩이 있는데 에센스가 진짜 엄청 흥거네요. 장난 아니에요. 보시면 이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요게 총 몇 장 들어있지? 20장 들어있거든요? 20장 들어있는데 얘가 15,000원이니까 한 장당 750원. 요 한 장당 750원인 거예요. 엄청 싸죠? 완전 가성비 짱인데 이게 제가 붙일게요 일단. 뽑아 쓰는 마스크 시트? 다른 것도 써봤는데 걔네들은 에센스가 일단 되게 적고요. 금방 마르고 잠금 장치가 이렇게 3중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진짜 그냥 물티슈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뽑아 쓰는 거?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얘는 이 잠금이 좀 잘 되어 있어서 에센스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그거를 좀 줄여주고 있어. 이렇게 붙여주고. 진짜 이거 가성비 짱. 이거 흥건해가지고 흘러. 가성비가 진짜 좋고. 이거 근데 언제부터? 16일날 그 광복절 특가라고 해서 단 하루만 50% 할인된 금액으로 판대요. 그래서 요거 20장에 7,300원. 그러면 얼마야? 한 장에 350원? 엄청 싸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사셔야 돼요.
아침에 화장하기 전에 딱 붙이고 있으면 좋거든요. 수분 마스크팩이니까 이런 거는 쟁여두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싸게 구입해서. 화장하기 전에 바로 붙였다가 떼는 거 솔직히 막 비싼 거 쓰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잠깐 한 5분 정도 붙이고 있다가 떼는 거예요. 촉촉해. 저는 이거 욕실에다 놓고서 바로 씻고 나오자마자 오일 같은 거나 아니면 바디 미스트, 이렇게 얼굴 미스트, 아까 이런 거 쓰는 거 한번 쭉 물기를 닦기 전에 이렇게 뿌려준 다음에 그다음 바로 거기 앞에 있는 거 뜯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뽑아가지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편해요. 편리하니까 이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서 피부 관리를 더 잘하게 되는 거죠. 잊지 않고. 진짜 이거 괜찮은데요? 그래도 좀 내려앉았는데? 얼른 이렇게 가라앉지 않는데? 아까 봤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뜨는 거. 이렇게 내린다고 해서 얘가 될 애들이 아닌데. 아, 좀더 짧게 잘라가지고 해도 될것 같아. 다음번에는 좀 짧게 잘라가지고 도전해봐야겠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짧게 잘라서 도전해보실 분 해보시고 알려주세요. 이렇게. 조금 기다릴게요. 이거 다음에 뭐할 거냐면 생얼이 기본적으로 조금 완성도가 있으려면 입술이 좀 붉으면 피부가 더 뽀해 보이잖아요. 피부가 아무리 밝아도 입술이 이색이랑 비슷하면은 되게 칙칙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입술 여기 틴트 착색이 좀잘 되는 걸로 착색을 좀 해주고 여기 타투 브로우를 해줄 거예요. 눈썹. 그러면은 화장하지 않아도 뭔가 되게 완성형의 얼굴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잘 모르겠어요. 얼굴의 완성형은 얼굴이죠. 아니야. 우리는 민낯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보고 피부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는데, 사실 저는 매일매일 열심히 바르고 관리하고 하니까, 제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평소에 잠을 진짜 안 자거든요?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 진짜 많이 자야지 한 4시간 자는데, 맨날 거의 밤새고, 불규칙하게 하고, 한 40시간 정도 깨어있다가, 한 4시간 자고 일어나고, 그거를 이렇게 이틀 주기로 이렇게 반복을 하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그렇게 사는데도 어떻게 피부가 이렇게 점점 좋아지냐? 그리고 피부 관리를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냐? 이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제가 조만간 저의 피부 관리 루틴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별거 없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알려주면 여러분들 따라 하시나요? 여러분 진짜예요. 따라 하면은 좋아질 거예요. 작년에 저 지루성 피부염 때문에 엄청 고생한 거 아시죠? 한 6개월 넘게 고생해. 6개월이 뭐야? 8개월 정도? 그것 때문에 되게 고생했거든요. 막 여기 오돌두돌하게 막 올라오고 조금만 막 유수분 관리 못 해주면 또막 올라오고 여기 막 이렇게. 근데 그거는 답도 없는 게뭐 안에 피지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뭐지? 모공이 각질층이 덮여서 그게 잘 제거가 안 되고 계속 그 상태로 붙어 있기 때문에 잘안 되는 거거든요. 지루성 피부염은 평생 가지고 가는 거라고 했는데 저 완전 싹 나왔잖아요. 어떻게 했을까? 이제 시간을 좀 봐야지. 뚜주중. 이제 팩을 떼줄게요. 비어있던 눈이랑 입은 한 번씩 눌러주고, 손도. 오, 괜찮은 것 같아. 진짜네? 우와. 여기도. 아, 좀더 내가지고 해도 되겠다. 짧게. 괜찮을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아이크림을 먼저 좀 발라주고. 이거는 에스티로더의 아이 컨센트레이트입니다. 이게 크림이랑 에센스 중간에 그런 제형이거든요. 발림이 좋으니까 얼굴 전체에 다 바르기도 해요, 저녁에는. 눈 주변은 쉽게 건조해지는데 이거는 쉽게 건조해지지 않고 되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크림까지 발라주고 요 이제 이거 해줄 거예요. 요거는 아베다 큘라사라 웨딩 마스크. 저한테 되게 잘 맞아요. 하나만 바를 때. 어우 시원하다. 되었다. 이제 여기서 지금 너무 아파 보이니까 입술을 한번 발라볼게요. 이것도 샀어요. 메이크 수분톡 틴트 체리 워터인데 요즘에는 이렇게 떼서 막 이렇게 착색하는 그거 없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눈썹 그런 것도 많이 없어지고 살만한 게 많이 없어서 착색이 되게 오래가는 제품을 좀 찾아봤는데 이 제품 제가 발라보니까 좀 오래가고 그리고
뭔가 지워질 때 되게 얼룩이 남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고 얘를 입술에 꽉 채워서 한번 발라볼게요. 발라놓고 좀 오랫동안 기다려야지. 그리고 저 진짜 여기 잔머리 이거 내리는 거 되게 잘 되지 않았어요? 여기가 다 이렇게 딱 헤어라인을 가려주는 이게 뒤집어 까지지가 않아요. 완전 좋은데? 여기도? 여기도 좀 약간 내려왔죠? 엄청 빨개. 얘가 발릴 때도 뭐라 해야 되지? 거르게 발리는 느낌이 딱 들어. 너무 풀로 바르기보다 이렇게 좀 해줘야겠다. 착색이 진짜 손등에 발랐는데 착색이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한 이틀 갔던 것 같은데 손 되게 자주 닦았거든요. 일단 이렇게 발라놓고 얼굴이 왜 이렇게 반딱반딱하지? 이제 눈썹을 한번 채워볼게요. 이 눈썹만 이 보면은 눈썹 뭐가 있긴 있는데 본격적으로 진하게 있는 게 한 여기 정도 있거든요. 딱 멀리서 보면은 이 눈 앞에 시작하는 지점에서 눈썹이 나 있어서 여기가 넓어 보여요. 그러면은 좀 인상이 순해 보이긴 하겠지만 이목구비 이렇게 확 모인 듯한 느낌이었기 때문에 타투를 해줘야겠어요. 이것도 올리브영에서 사왔고요. 클리오 타투 킬브로우. 근데 얘는 워터프루프. 한 8시간 정도 경과가 되면 눈썹이 셀프 태닝 되어서 세안 후에도 빈틈없는 아이브로우를 연출할 수 있다. 해보겠습니다. 잘 그려야겠어. 여기는 지금 펜이랑 마스카라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혹시 몰라서 제일 진한 색으로 사왔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어둡니? 그림자가 많이 지네. 피부가 완전 피부 너무 깨끗한 거 아니야? 화면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일단 빈틈을 채워주면서 아 심혈을 기울여야 돼. 큰 거울이 필요합니다. 괜찮은데? 화장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딱 상태가 확실히 아까 눈썹도 이거 했잖아요. 그 다운펌 했더니 얘네가 이렇게 날리지 않고 가지런해졌어. 원래 항상 여기가 뜨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내리는데 정돈을 해줘야 돼서 맨날 그거 해주거든요. 마스카라, 브로우 마스카라. 일단 가볍게 한 요정도까지 해주고 반대쪽 해주게요. 짝짝이가 되면 안 돼. 이거는 진짜 사인펜처럼 생겨가지고 너무 편하다. 되게 짠 거 같다. 근데 왜 안 나와? 오! 눈썹이 생겼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 앞에 약간 결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보일지 몰라서 얘가 약간 진한 부분이 좀 얼룩이 좀 있으려나?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뭔가 느낌상 됐다. 뭔가 투명한 느낌이야. 아까 크림만 발랐는데 여러분 진짜 이거 완전 대박인 것 같아요. 이거 잔머리 이거 다운펌 하는 거 대박이다. 여기 앞머리 이거 좀만 더 자를까? 좀 더 자라도 괜찮을 것 같아. 저 너무 마음에 들고요. 이거를 입술이랑 여기 눈썹 한 8시간 정도 후에 세안해보고 어떻게 되는지 아침에 만나요. 안녕. 지금 한 10시간 정도 지나고 세안을 하고 왔는데 괜찮지 않나요? 눈썹 살아있고 입술 약간 각질이 있었어. 벗겨졌어.